저도 3번을 찍었거든요. 어. 3번 찍는 사이에 이영자 씨가 왔어요. 갑자기요? 네. 갑자기 개인기 어디? 하려고 왜 그래요? 아니, 개인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깜짝 걸었는데 누가 3번을 찍었대요. 진짜 이영자 씨가 왔어요? 이영자 씨가 왔어요. 와. 본인도 이영... 3번을 찍었대요. 본인도 3번. 3번을 찍었대. 올라와요. 아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올라왔어요. 어때? 올라와요. 아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올라왔어요. 어때? 아 올라오세요. 예. 네. 올라와 봐. 아 갑자기 여기를. 예. 네. 아니 요즘에 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예 마이크 드시고 소개랑 같이 어머 웬일이야 아니 아 그 지금 이 시각에 그 랜선 라이프 녹화가 또 있어서 네. 예 그쪽 계시다가 들으셨군요. 아니 이영자 씨가 뛰어오면서 3번 하면서 네. 뛰어오시더라고요. 네. 네. 너무 자매 같은 거 아니에요? 너무 닮았어. 예 네, 목소리는 안 닮은데 예. 모양새가 닮았어. 예. 아니 언제 와서 들으셨어요? 4라운드 시작하면서 딱 들었는데 네. 송 저기 김숙 씨는 1번이라고 그랬어 서유연 씨. 예. 아 진짜요? 저는 딱 들. 정말 주먹을 쓰면 어떡해요. 서유연 씨도 1번이었는데. 예. 아니 서유연 씨는 딱 들었을 때 4라운드에서 딱 들었을 예. 때 예. 양희은 선생님의 20대의 목소리. 아 어린 날에. 그렇죠. 예. 예. 유정 씨가 예. 은근히 선생님 한 30대의 목소리. 30대 목소리. 예. 그러니까 철모르고 해맑기만 할 때. 양희은 씨는? 예. 근데 딱 양희은 선생님 딱 들었을 때 아 곧 지금 맛 평가하는 시간 아니에요. 마평 가는 시간에 아 사과꽃물 드셨습니다. 갑자기 또 이걸 하시면 어떻게 해요. 예. 인생을 예. 깊이 아파봤구나. 예. 어. 깊이 아파본 그런 사람들의 그 아니. 깊이가 탁 나오더라. 무슨, 아 예. 이건 양희은 선생님이다. 예. 선생님이 많이 아팠었거든요. 순간 무슨 녹화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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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깊이가 느껴져서 예예 예. 3번 아, 딱 요만큼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? 저는 딱 하나 1번 딱 2번 3번 딱 딱 들면 앉아 야 선생님 아 노래 딱 들어보니까 아 선생님 공복이구나 예. 아, 예. 깊더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나 저나 예. 이렇게 식사를 안 하면 깊은 예. 동굴 같은 울림이 있거든 여기가 아, 공명이 있군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, 여기다 동전 하나 딱 들면 띵 예. 예.